드라마 구미호든의 스피드오프 프로그램 구미호든 못다한 이야기 오늘 두 배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미호전에서 이랑 역할을 맡은 배우 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미호든에서 기율이 역할을 맡은 김용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구미호든 뜨거운 인기 실감하고 계시나요? 아, 네. 네. 어디서 어떻게 실감하고 계시죠? 아무래도 SNS에서 많이 짤이나 영상으로도 SNS에 많이 돌더라고요. 저희가 되게 특수한 장르를 찍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다른 얘기들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제가 다른 타 작품들보다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반응이 어떤가도 보고 그런 인터넷상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갑자기 바뀌는 기억하세요? 네네네네. 그 장면을 보고서 1화, 네. 네, 1화에서 아, 이거는 진짜 김범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진짜 정말 있는 건가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진짜 제가 드라마를 보고 느낀 점인데 이번에 제대로 된 역할을 만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란 캐릭터 자체가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 그냥 그 자체여서 그래서 저희가 팬분들이 좀 좋아하는 씬을 저희가 한 5장 정도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서 좀 마음에 드는 걸 하나씩 골라주시면 아 하나요? 네. 저는 일단 뭐 둘이 같이 있으니까 네. 이거 이제 이 장면은 저희가 첫 촬영 날이었어요. 저도 드라마에서 첫 촬영이었던 것 같고 저도 첫 촬영 그래서 뭔가 둘이 서로 덜 친해지고 스태프분들과도 호흡이 아직 완벽하지 않을 때 찍었던 씬인데 되게 재밌게 잘 만들어주셔서 후반에서 뭔가 그 눈이 변하는 모습이라든지 맞아요. 후반에서 잘 만들어주셔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용지씨가 한번 골라볼까요? 누구냐 이제 누구를 선택하냐다 신조 정답입니다. 신조야. 아니 이 장면은 이제 처음으로 유리와 신주의 어떤 관계가 정말로 연인으로 진짜로 연인이 되는 그 아주 중요한 신이죠. 아, 그 마음에 든다는 표현도 여러 단계가 있잖아. 예를 들면 나랑 사귀자든가 아니면 혹은 뭐 오늘부터 1일이라든가 간주첩. 두 분을 향한 별명들이 많아요. 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저 호켓단 알아요. 오, 어떤 뜻이죠? 구미호? 구미호? 네, 그 로켓단. 맞아요. 만화 캐릭터들. 구미호와 로켓단. 아, 네, 합쳐서 호켓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는 게 랑유리. 아~ 랑유리. 랑률 콤비. 랑률 콤비. 아~ 뭐가 마음에 드세요? 랑유리. 랑유리. 호켓단보다는 랑유리가 네. 좋다. 그걸로 자막을 좀 많이. 내보내면 네. 좋을 것 같아, 그렇죠? 해시태그 김범 씨는 뭐 유리가 마음에 들어하면 저도 랑유리로 무슨 슬픈 거예요? 그럼 저는 딴 거 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복잡해지실 텐데 본격적으로 저희 구미호든 못다한 이야기 스피노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차이점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일단 스피노프라는 그 시퀀스에 맞게 본편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얘기들의 에피소드별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본편에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의 뭔가 보충 설명 같은 얘기들이 아닐까 싶어요. TVN에서 스피노프 처음이에요. 네, 알죠.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무겁네요. 아니, 갑자기 무거웠어요. 부담감과 책임감이 네. 스트레스였다면 아마 어렵겠다,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뭔가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저희도 보답, 선물의 개념으로 저는 접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지 씨는 어때요?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랑 어떻게 보면 이랑과의 저의 주식이 떨어지면서 이제 제가 신주랑 다 키워놨는데 그치 그쪽 올라가고 있지 신주랑 논이라고 놀기도 하고 바빠가지고 또 이렇게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웠고 좀 되게 우리 콤비처럼 악당처럼 막 이런 걸 많이 처음에 기대했었는데 뭐 이랑과 유리의 관계를 더 깊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스피노프에 되게 잘 담겨 있어서 그럼요. 아쉬움을 더 채울 수 있는 정말 보답 같은 시간이니까 그렇죠. 극중에서도 이름점을 보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이름점을 저희가 두 분의 뭐야? 이름점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86점이야? 마지막에 보면 18
9, 그래도 8, 9 하면 그래서 두 분의 93 거야? 케미가 94점이야. 94점. 엄청 높은 점수예요. 와. 각자 아, 이 대사는 정말 좋았다 하는 시그니처 대사 있을까요? 와, 진짜 좋은 대사 많았다. 작가님, 작가님 최고. 아, 뭐 두세 개 해주셔도 돼요. 그 구부 방송에 나왔던 연희 형 대사 중에 내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 난 단 한 번도 표적을 놓친 적이 없다. 네가 내 칼을 맞고도 왜 살아있는지 그 나쁜 머리로 잘 생각해봐. 이현님 주식 그냥 그지. 팬분들이 좋아하는 대사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 설레 죽어. 아, 형한테 장난치는 거. 그리고 유리 씨는 다 봐먹어 버릴까요? 한번 갈까요? 어, 네. 네. 막 장난 뭔데 뭔데요? 나 설레 죽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잡아먹어 버릴까? 오, 너무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잘하면서. 그렇죠. 아, 이래요. 크로스하는 그 씬에서 저희가 좀 패러디를 해봐서 카드를 준비했거든요. 아, 그 우리 뽑기 하는 거. 아, 어려운 단어도 있고 쉬운 단어도 있어서 이 단어를 넣어서 구미호전 스피노프 못다한 이야기를 아, 마음껏 와우. 자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죠. 아니. 아니, 꽉 잡으시는데요?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김범 씨. 네,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뽑았습니다. 이랑이라는 캐릭터한테는 사랑이 되게 생소한 단어여서 늘 부정하고 어떻게 보면 부정했을지도 몰라요. 형의 사랑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망태 할아버지랑의 대화에 나옵니다. 또 유리에게 저희가 어떻게 이제 친해지게 됐는지 처음 어떻게 만났는지 뭔가 남녀의 사랑이 아닌 유리와 이랑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가 나옵니다. 구미호전 스피노프에서 사랑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우. 스피노프에선 여우에 가까운 유리예요. 어떻게 인간화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적응해 가는지 그 적응기가 되게 나와 있으니 사람 되고 싶으시면 한번 보고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세요. 시청자분들에게 끝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구미호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스피노프 또 못다한 이야기라는 에피소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본편 이외에도 또 다른 즐거움을 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구미호전 스피노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저희 본편 구미호전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미호전과 구미호전의 스피노프인 구미호전 못다한 이야기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